7-7번부터 하면 되잖아. 하자. 아니,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게 뭐냐면은 이산 확률 분포 요것 표를 그려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의 독특한 꼴인 이항 분포까지 해왔고 우리는 잘 배웠다 라고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 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얘는 다행스럽게도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얘네들에 대한 얘기보다는 넓이가 확률이다라는 걸 더 초점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그거 생각해봐. 위에 거는 독특한 형태를 배웠는데 아래 거도 독특한 형태를 안 배우면은 좀 뭐라 그러니? 좀 그렇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독특한 꼴이 뭐냐면은 정규분포예요. 정규분포 영어로 해봐. 해봐, 다은아. 네? 몰라요. Normal. 에? N을 써가지고 N M 앞에 평균을 쓰고 뒤에 분산 분산이야. 분산이라고 했다. 표준편차의 제곱이잖아, 그지? 예전에 이렇게 나왔을 때 평균 사고 표준편차 사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표준편차 2라고 해야지, 그지? 이런 건 조심하시고. 그리하여 얘가 이렇게 표현됐었을 때 이 정규분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곡선들은 막 이렇게 생겼으면 막 이거 넓이 구하고 막 이랬잖아, 넓이. 근데 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은 보통의 그래프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평균 센터 기준으로 센터가 뭐라고? 평균. 이 함수값이 최대값을 가질 거고 맞지? 이 넓이의 총합은 뭐가 나온다? 1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좌우 대칭이에요. X는 M 대칭이에요. 많이 쓰이겠죠, 이 성질이. 왜냐면 어렵게 내려면은 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내야지 애들이 그나마 아 어려워 막 이러지. 그죠? 그리고 대칭성을 이용해서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아주 아름다운 곡선인 게 뭐냐면은 여지를 남겨놔. 불가능은 없다라고 생각해. 알았지? 확률이 0이 되는 순간 있어 없어? 없어요. 계속해서 0.00001이라도 있다고 생각해, 확률을. 그지? 그래서 뭐를 점근선으로 가죠? X축을 점근선으로 갔습니다. 아셨죠?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다. 이 정도까지만 알면 돼. 알았지? 그리고 이 넓이가 너무 궁금하잖아. 이 부분 부분에 대한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없어? 딱 봐도? 구하기 유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끔찍하잖아. 그래서 얘를 표준화한 정규분포, 이 정규분포를 또 표준화한다고요? 맞아. 표준화해서 표준 정규분포라고 얘를 구하는데 얘는 이렇게 생긴 걸 표준 정규분포라고 그래.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이 곡선을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하고 여기 센터는 0이 될 거고 이 넓이는 1이 될 건데 얘에 대한 넓이를 표로 다 알려주니까 걱정은 하지 마. 외울 필요는 없고. 알았지요? 근데 표준화는 X라는 집단, Y라는 집단, 뭐야 A라는 집단 등등등 서로 다른 집단이 나왔을 때도 표준화를 하면 다 이 곡선으로 다 일치가 돼버려. 무슨 소린데요? 라고 하면 한번 봐봐. 내가 X라는 집단을 평균이 50이고 표준편차가 1인 정규분포 곡선을 따른다고 할게. 그리고 Y라는 집단을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3이라는 곡선을 따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 왜 x고 y고? 근데 여기서 어디요? 여기. 여기서 뭐를 해볼까? 이거부터 할래. 여기서 23을 찾으라고 하면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23일 거 아닙니까? 23이라는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20 더하기 1 곱하기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얘가 y의 평균이고 얘가 y의 표준 편차잖아. 이렇게 쓸게 그냥. 이렇게 쓸 수 있겠지. 23. 요쪽 거 보세요. 여기서 53을 표현하라고 하잖아. 이 53이라는 점수는 50 더하기 1 곱하기 잘못했다. 53점 너무 안 좋았다. 쏘리. 51점이라고 할게. 51점이라고 하면은 얘는 1 곱하기 1이라고 쓸 수 있는데 얘는 50 더하기 1. 야, 이 뭐야.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X의 평균, X의 표준 편차. 그러니까 서로 다른 집단이라도 그 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 얘네들을 표준 편차에 실수배를 해가지고 다 표현할 수가 있어. 여기 X 값들을. 여기 Y 값들을 다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것들만 남기는 과정을 표준화라고 그래. Y의 23점을 표준화하면은 여기에 1에 찍히고 X라는 집단의 51점을 표준화하면은 여기 같은 곳에 찍혀요. 그래서 X라는 애와 Y라는 애가 서로 다른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간으로 승, 종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딱 같은 공간에 있었구나 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게 돼. 점수로만 보면은 51점이 더 높아 보이지만 평균과 표준 편차의 그 아름다운 조합으로 인해서 같은 성적을 갖고 있는 거구나, 같은 실력을 갖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점수를 치자면 어찌됐건 그래갖고 표준화는 얘를 남기는 과정이야. 얘를 남기는 과정이네. 얘를 남기려면은 X라는 점수에서 평균 사라뜨리고 뭘로 나누면 돼? 표준 편차로 나누면 딱 1 나오겠지. 이거 날리고 표준 편차 나누면 이거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표준화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X 빼기 M을 시그마로 나눈다. X 빼기 M을 시그마로 나눈다. X 빼기 M을 시그마로 나눈다. 그럼 뭐가 된다고요? Z화 돼. 알았지? 이게 다잖아 여기. 뭐 배울 내용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정규분포 곡선에 대해서 그 넓이를 구하는 게 이 단원의 목표인데 그 넓이를 우리가 일일이 다 계산할 수 없으니까 표준 정규분포표라고 주어지는데 그 표준 정규분포표를 보기 위해선 표준화를 해야 된다. 표준화 어떻게 한다고? X에서 평균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요.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 뭐 알아서 제주꽃 기쁘게 외우세요. 잘 외우더라고요. 껌. 정규분포 평균 40 표준편차 10인 곡선을 따를 때 P 60보다 클 확률을 구해주세요. X가. 자, 나는 이거 수식으로 계산 안하고 항상 그림 그릴게. 한 번만 잘 같이 봅시다. 코끼리 그림 그리고 보아뱀 가운데 뭐야? 센터? 40.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60 이상. 여기 60. 선상님 이거 구하고 싶어요. 그래? 근데 표를 봤더니만 표준 정규분포표. 뭐 해야 돼? 표준화 해야 돼요. 표준화를 하면은 이런 정규분포 곡선이 똑같이 나오는데 Z가 될 거고 얘가 0이 될 거예요. 맞지용? 어떻게 한다고요? 60에서 뭐를 빼고 평균 40을 빼고 표준 편차 10으로 나눈다고요. 그러면 갸가 2가 돼. 그렇구나. 응. 뭐가 된다고요? 2. 그래서 표를 봤더니만 안타깝게도 표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2.0일 때 0.477이라고 나와 있어. 그지? Z가 2.0일 때 0부터 2.0까지는 0.477이래. 그래서 내가 알게 되는 넓이는 0부터 2까지 2 요 넓이를 알게 돼.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거는 60 이상 표준화된 데서는 2 이상 이니까 아름다운 아이디어를 발동시키면은 반띵에서 반띵이 몇이야? 0.5에서 뭘 빼면 돼? 0.477 둘을 빼면은 되겠습니다. 답은 0.0228 이 답이 될 거예요. 1번 원 원 1번 자 이거는 다은이가 말할 거야. F라는 함수는 뭐야 어떤 성질을 갖는 거야? 100에서 대칭이다. 100에서 대칭이다. 이게 다야. 맞죠? 만약에 얘를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할 수 있어야 돼. 100% 똑같은 표현이에요. 알았죠? X는 100대칭이니까 에이 선생님 너무 쉬워요. 평균이 100인 정규분포 곡선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M이 100이라는 걸 알았어. 그럼 여기 100을 대입해. 100을 대입하면은 100부터 시작해서 108까지의 넓이가 0.477이가 나오라는 걸 나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100, 108 여기 0.4772 이렇게 될게요. 그리하여 표준화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맞아요. 표준화를 하면 Z 여기 0이 될 거고 108에서 평균 100을 빼고 표준 편차 몰라! 시그마로 나눴더니만 표준화가 될 건데 여기 넓이가 0.4772인 건 여전하다고.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표를 딱 커닝했더니만 얘가 몇 점 몇이라고 돼 있어? 2.0이라고 돼 있네. 와우! 시그마야 넌 뭐니? 4구나. 근데 문제에서 뭘고 하래? 예고라고 돼 있으니까 선생님 또 종모양 그래프? 여기 100? 왜 이렇게 종모양의 그래프를 좋아해요? 귀엽잖아. 94, 110. 이 넓이 구하는 거야? 표준화. 암산해볼까 간만에? 94에서 100을 빼면은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 6을 4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1.5. 뭐 좀 하는데 110에서 100을 빼면 10인데 10을 4로 나누면 2.5. 혼자 하는 이 안타까운 느낌. 그래도 쉬우니까 그런 거겠지? 그래갖고 2.5일 때의 확률과 1.5일 때의 확률 넓이를 구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니까 몇이에요? 더해줘. 다은아.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나왔어? 네. 9270? 네. 진짜야?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잘 필기하시고 필수 체크 7-10번을 푸세요. 별표 이렇게 치시고 평균이 자연수래. 표준편차 5라고 돼 있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라고 봤더니만 저런 부등식이 나와 있어서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워. 근데 그림 그려서 해석하면 되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자주 나오는 것부터 해드릴게요. 자주 나오는 것부터 해주면 정규분포 곡선이 있어. 근데 여기 가운데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A랑 B가 있는데 A가 B보다 작다고 생각해. 딱 이렇게 대칭성을 이루면서 FA랑 FB가 같을 때가 있을 거야. 이런 조건을 주잖아? 서로 다른 AB에 대해서. 그러면 이 말은 곧 평균의 위치를 알려준 거야.
왜냐면 저 둘의 뭐가? 가운데 있는 중점이 평균이 될 거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제일 무난하게 나오는 조건이야. 함수값이 같으면 평균을 알려주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나올 때도 있대. 그냥 오른쪽으로 가자. 극단적으로 생각해 좀. 멀려 선생님. 아니 A 여기 있고 한 B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누가 봐도 FA가 FB보다 더 높이 있지. A를 대입한 얘의 값이 B를 대입한 것보단 더 크잖아. 그죠? 그랬을 때는 생각을 해봐. 여기 가운데 중점이 여기 있을 거야. 얘가 2분의 A 플러스 B라고 할 건데 M보다는 더 크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맞아요? 하나만 더. 여기 있는데 센터에 평균이 있을 거야. A가 여기 있어. B가 한 이 정도 있다고 쳐봐. 그럼 이 둘의 중점이 여기 있는 거잖아. 얘가 2분의 A 플러스 B라고. 그러면 FA랑 FB랑 비교하면 FB가 당연히 더 높이 높이 떴잖아. 봐봐. 이게 FB가.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선생님. 평균이 더 커요. 너보다. 2분의 A 플러스 B보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를 잘 정리해두면 참 좋아요. 작은 게 이렇게 외워도 괜찮아? 작은 값이 작으면 평균보다 작아요, 중점이. 작은 값이 크면 평균보다 커요, 중점이. 작은 값이 작으면 어떻다고요? 중점이 평균보다 작아요. 가볼게. 이거 해석합니다. F10이 F20이라고 돼 있잖아요. 작은 값이 크죠? 작은 값이 크니까, 작은 값이 크니까 평균보다 커. 누가? 2분의 10 더하기 20 곧 22. F4, F22잖아. 그러면 작은 4라는 값이, 함수 값이 더 작죠? 그럼 평균보다 작어. 2분의 22 더하기 4가 중점이. 그래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건 M은 26을 2로 나눈 13보다 크다는 걸 알고,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건 뭐야? M은 15보단 작아. 그래서 얘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13보단 크고 M이 15보단 작다는 걸 알게 돼. 자연스레 M은 몇이야? 끝났습니다, 사실. 그죠? M은 14가 됨으로써 얘는 끝난 거고, 우리 이거 표준화 해서 답 내면 되죠? 이렇게 생겼고, 평균이 14고, 17부터 18까지 이 넓인데, 당연히 표준화 하면은 Z로 바뀐 거야, X가. 얘는 0이 될 거고, 17에서 14 빼면 3인데 3을 5로 나누면 0.6이고요. 18에서 14 빼면 4인데 4를 5로 나누면 0.8이 될 거예요. 0.6부터 0.8까지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할 때 우리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P 0부터 시작해갖고 X, 아 Z지. 0.8에서 한 번만 수식으로 써볼까 간만에. 빼기 P 0부터 시작해갖고 Z 0.6까지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네. 그래서 0.8까지의 넓이는 0.288 빼기 0.226 하면 몇 나옵니까? 0.062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사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순방향. 순방향이라고 하면은 표준화시키는 방향으로만 되게 훈련이 되어 있어. 다시요. 아니, X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표준화를 해서 Z화시키는 것만 아주 훈련이 잘 되어 있다고. 근데 나는 돌아가는 것도 되게 스무스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알았죠? 여기 있는 값이 일반적으로 뭐 별 이렇게 나오잖아요. Z값이잖아. Z값이라고 할까 그냥? 스몰 Z? Z값이라고 하면은 돌아가는 방법은 이게 나온 거잖아. 이거 곱하고 이거 넘기면 되잖아. 맞죠? 그래서 X는 어떻게 구하면 돼? Z에다가 시그마 곱하고 더하기 M 하면 무조건 나와. 그지? 한글로 써보면은 시그마를 곱하고 평균을 더해. 이렇게 되는 거야. 표준편차를 곱하고 평균을 더하여라. 표준편차를 곱하고 평균을 더하여라. 돌아가는 방법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아, 이거 여기서 X 구하는 거라고. 시그마 곱하고 M 넘긴 거라고 그냥. 근데 그걸 일일이 다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표준편차를 곱하고 평균을 더하여라. 알았지? 똑같이 별표 1억 개. 나와, 나와, 시험에. 어느 대학의 입학시험은 천점 만점에 지원자 2,000명 지원했는데 평균이 450점이고 표준편차가 75인 정교분포 따른대요. 근데 그때 입학 정원이 320명이래. 난 몇 점 돼야지 합격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문제는 쉽죠? 다시요. 2,000명 중에 320명 뽑는데 그때 450이고 평균이 표준편차가 75인 정규분포를 따른데 난 몇 점이어야지 합격합니까? 최저점수 구하는 거야. 공감하시죠? 그치? 근데 이거를 확률로 풀어야 되잖아. 확률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확률을 구해야 돼. 나의 합격하기 위한 확률. 내가 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지 합격을 할까라고 생각하면 2,000명 중에서 320명까지만 합격이야. 그지? 얘 계산할 때 일부러 막 그냥 막 뭐라는 거야. 막 힘들게 다 나누지 말고 0 없애고 2로만 나눠. 그럼 100분의 16이 되잖아. 0.16. 이 정도는 좀 센스껏 계산해. 알았지? 0.16? 그러면 정규분포 곡선에서 여기가 상위 0.16까지만 합격시킨다는 거잖아. 그지? 그럼 사실은 나는 Z화된 데에서 구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나와 있는 표는 표준 정규분포표니까. 아, 그래서 여기가 0.16인데를 살펴보면은 0.5에서 0.16을 뺐으니까 0.34가 나오겠죠? 여기 이 넓이. 이 넓이가 0.34인 Z값을 찾으면 몇이 나오냐면은 1.0이래. 그때 선생님 여기를 만약에 X라고 하고요.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를 했더니 이거 나와요. 이래도 되지만 바로바로 돌아가자고. 어떻게 돌아간다고? 표준편차를 곱하고 평균을 더하여라. 표준편차 곱해. 몇이야? 75. 거기에 평균 더해. 450. 그래서 몇이라고 하면 돼? 525.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한 문제 풀어볼까? 7-31번.